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지버섯은 이제 주로 이렇게 감벌해서 쓰러진 이런 참나무 같은데, 이런데 이제 군락을 이루고 피어납니다. 꼭 생긴 모습이 구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운지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이제 구름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 꼭 활엽수에서만 피어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침엽수인 소나무 그루터기에서도 운지버섯이 피어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맛은 약간 달고 성질은 차가운 약입니다. 이제 항종양 억제율이 100%까지 나타나는데 B형 간염, 천년성 간염, 만성 활동성 간염, 만성 기관지염, 간암의 예방 및 치료, 소화기계암, 유방암, 폐암 등의 효과가 좋은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운지의 다당체인 PSK가 대식세포 활성화 등의 작용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서 마시는 음료수로도 개발하여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운지버섯을 재료로 한 약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산에나 다 가면은 발견할 있을 정 있을 정도로 발견하기가 쉽고 또이 크기가 작고 간을 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취해서 손질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버섯인데 이 버섯이 항암 억제율이 100%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쥐에다가 암세포를 이식을 한 다음에 각종 암에 좋다고 하는 약용버섯들 추출물을 추출해가지고 먹인 결과에 의하면은 다른 버섯들은 뭐50% 또는 90% 이렇게 암세포가 억제가 되고 나머지 뭐한 50%나 10% 정도씩은 암세포가 남아 있었는데 운지버섯 추출물을 먹인 쥐에 이식한 암세포는 완전히 100% 사가 없어졌다는 걸 실험 결과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또 운지버섯은 간세포 손상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고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제 운지버섯에 들어있는 성분은 유리아미노산 18종, 포화지방산 11종, 불포화지방산 9종, 단백다당체, 항종양 성분 등이 들어있는 뛰어난 약용버섯입니다. 운지버섯은 면역계를 활성화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당 증가 억제 작용이 있고 그런 약용버섯입니다. 주 치료는 강장 보호, 고혈압, 기관지염, 동맥경화, 부종, 신경쇠약, 암, 어혈, 진정작용, 해수천식을 억제하는 작용 등이 있는데, 말린 것 기준으로 6에서 8g 정도를 달여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그렇게 복용을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